지금부터는 제가 한번 운전 한번 하고 가볼게요. 이거 봐. 피해 나 있네. 질감이라든지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느끼는 편이거든요. 근데 보통 그 전에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느낌은 CLS 400 탔을 때 가솔린 모델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되게 완전 아 이건 진짜 내 차구나 이런 느낌, 나를 위한 차구나 이런 거 되게 미끄러지듯이 나가면서 그것도 후륜에서 오는 그런 감성일 수도 있는데 되게 차가 그냥 매끈하게 되게 잘 나가고 밟으면 그냥 바로 나가고 그런 거 저는 밟으면 바로 나가는 차를 좋아하거든요. 밟아도 안 나가는 차 뭔가 좀 한 템포 궁 뜬다 이러면 그런 차를 아예
얼마 전에 그 차도 한번 타봤는데 아우디 Q 뭐였더라? A시지. QA 제가 그거 타봤는데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시승 한번 해봤어요. 관심 있어가지고. 근데 운전 제가 시승 해보니까 역시나 안 나가. 안 나가는, 나가긴 잘 나가겠지. 나가는 건 잘 나가겠지만은 초반 스타트가 굼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앞에 이분이 너무 늦게 가시네. 어떻게. 그래서 되게 굼뜨다. 아, 이 차는 내가 타면 또 스트레스 받겠구나. 이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초반에 이제 밟았을 때 바로 나가는 그런 차. 그런 차를 좋아해요. 뭐, C63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그런 느낌. 그런 차를 되게 좋아해요. 이 차도 당연히 그러죠. 운이 아니게 제가 되게 서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차를 탈 때 이게 차가 되게 낮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그런 거 말씀 쓰신 거 제가 기억이 갑자기 지금 났는데 차체가 너무 낮아서 운전할 때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그런 질문을 제가 한번 언뜻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시트를 높여요. 높여서 타. 그러면은 별로 그런 게 없어. 저는 좀 이게 너무 제가 또 레인지로버를 타다 보니까 레인지로버가 차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 차는 진짜 높아요. 진짜 제가 타본 그냥 일반 SUV 중에서는 레인지로버가 제일 높아요. 진짜 높은데 그런 걸 타다 이런 차를 타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건 또 스포츠카고 감성을 느끼기 때문에 좀 이제 참고 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렇게 낮으면은 이 앞에 본네트 때문에 가려져서 몸이 너무 낮으면은 운전할 때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걸 되게 싫어해서 무조건 저기 보면 저기가 세팅을 맞춰 놓잖아요. 1번, 2번. 저는 세팅 1번이 저거든요. 남편이 2번이. 근데 세팅 1번은 항상 보면 시트를 높여. 저는 이런 차는 무조건. 718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도 시트를 높여서 샀죠. 그냥 시트를 높이고 높여서 위에서 아까 내려다보듯이 이렇게 운전하면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일반 세단 운전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리고 또 이 차가 되게 낮아가지고 사람들이 시야가 되게 확보가 안 되고 뭔가 답답할 거라 그러잖아요. 의외로 이걸 시트 좀 높여서 이렇게 운전하잖아. 이 보이는 시야가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잘 보이고 되게 좋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예전에 718S 그 박스터 그거 탈 때도 앞이 좀 뭔가 답답하고 왜냐면 그렇게 낮은 차를 그렇게 뭐 타보진 않았으니까 아 저렇게 낮은 거 타면 아 난 너무 불편하고 뭔가 좀 앞이 안 보일 것 같고 막 답답할 것 같고 그랬는데 의외로 또 그때도 당연히 시트를 높여서 타겠지만은 되게 잘 보이는 거예요. 시야가 되게 좋아요. 이런 걸 시야 그냥 좋다고 표현하면 되나? 뭐 다른 표현이 있나? 다른 표현? 그냥 시야가 되게 좋고 생각보다 되게 잘 보이고 백미러도 잘 보여요. 되게 잘 보여요. 저처럼 약간 높여서 타세요. 낮은 게 싫으신 분. 그러면 전혀 내가 낮은 위치에서 운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편함이 진짜 거의 없어요. 저도 낮게 운전하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앞이 안 보이면 답답해요. 답답하고 이 본네트보다 제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밑에 앉아서 이렇게 앞 이 본네트에 가려서 뭐 밑에 특히 내리막 내려서 안 보이잖아요. 몸을 세워서 막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 근데 조금 높여서 타시면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그냥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 되게 신경 많이 쓰는데 이거는 차가 지금 뭐 제가 뭐 고속으로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속으로 달려서 뭐 그런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밟았을 때 느낌 이런 거 전혀 모르는데 그냥 데일리로 그냥 출퇴근 하실 때 타셔도 전혀 뭐 저는 괜찮다고 봐요. 다른 분들 뭐 데일리 카로 뭐 괜찮나요? 하지만 승차감이 뭐 조금 안 좋을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좀 밑에서 이제 이게 낮고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나 이게 서스펜션이 이렇게 좀 딱딱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저는 이 정도면 데일리 카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좀 예쁘잖아요. 차가. 음냥 넘어가 볼게요. 그냥 지금 한번
그냥 한번 넘어와 봤어요. 그냥. 좋죠. 그렇게 신경, 크게 신경 안 써야 된다는 거. 근데 요런 뭐, 살짝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제가 그렇게 크게 뭐, 신경 써서 앞에서 막 세게 범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런 거. 또 뭐가 있을까? 그냥 뭐, 주행 질감, 저는 이런 질감을 좋아하는데 약간 타이트한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차도 보면은 타이트한 느낌이 있는 차가 있고 약간 좀 헐렁한 느낌이 있는 차가 있는데 이 차는 되게 타이트하죠. 그 타이트하다는 느낌을 언제 받았냐면 옛날에, 완전 옛날에 BMW 3시리즈 제가 그때 5시리즈 타고 다닐 때인가? 그때 잠깐 뭐 수리 바뀌어가지고 그때 잠깐 대차로 BMW 3시리즈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거 타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느낌이 너무 저랑 너무 저한테 되게 딱 맞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BMW 3시리즈가.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되게 타이트하면서 이게 뭔가 되게 차가 타이트한 이 느낌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거였더라고요. 좋아하는 거였어요. 그런 느낌, 타이트한 느낌. 저는 차가 타이트한 느낌을 좋아해요. 근데 타이트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또 미끄러지듯이 나가는 그런 느낌도 좋아요. 근데 이거는 미끄러지듯이 나간다는 느낌은 사실 받지를 못해요. 그냥 타이트한 느낌이 좋을 거지 거의 미끄러지듯이 나간다 이런 거 없어요. 또 약간 또 운전하실 때 보통 뭐 팝콘 소리나 배기 소리 들으려고 약간 밟았다가 떼고 밟았다가 떼고 그러는데 저는 또 그런 건 안 하거든요. 그냥 운전해요. 그냥 되게 타이트한 느낌이 되게 많고 뭔가 딱 잡아주는 느낌이 되게 많다. 이 차의 느낌은 그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뭐 이렇게 코너링 할 때도 잘 돌아가고 느낌 좋고 남편은 또 코너링에는 별로 둔감한 스타일인데 저는 또 코너링 되게 예민하거든요. 코너 돌 때 그런 느낌 같은 거 되게 중요한데 이 차는 코너링도 좋아요. 뭔가 진짜 타이트한 이런 느낌 뭔가 좀 딱 잡아주는 느낌 이런 조여주는 듯한 나사로 꽉 조인 듯한 그런 차를 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이 911의 장점. 그리고 이거 안에 이런 거 특히 이거 이 버튼 있죠 이런 거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게 느낌이 너무 좋고 딸깍딸깍 소리 나는 그런 것도 되게 좋고 이거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분들은 또 몰라 이 기어노브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뭐 좋다고 예쁘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고 남편도 이거 좋다 그러는데 저는 이건 싫어요. 특히 R 버튼 누를 때 남편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꼭 저는 두 번을 누르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뭔가 스무스하게 안 넘어가요. 그래서 꼭 이걸 두 번 누르게 돼. 하나, 둘. 눌러서 R버튼 나가고. 그런 거 있거든요. 저는 이게 약간 저는 불편해요. 이거 좀 신경 써야 된다. 뭔가 모르게. 저도 운전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여성분들은 보통 운전하는 거 좀 싫어하잖아요. 근데 저는 차를 저도 되게 좋아하고 운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드라이빙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좀 다른 여성분보다는 좀 더 민감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남들이 못 느끼는 거를 저는 많이 느낄 때가 좀 있어요. 근데 뭐 전문적인 지식은 전혀 없어요.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뭐 그런 거 뭐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저는 그냥 뭐 좋다, 나쁘다, 타이트하다, 부드럽다 뭐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거지 뭐 전문적인 용어 이런 건 전혀 몰라요. 기본적인 거 말지, 기본적인 거. 근데 이렇게 운전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뭐 이렇게 허리 아프고 이런 것도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옛날에 또 제가 또 오픈카에 관심이 많고, 운전하고 스포츠카에 관심이 많아요. 저도 관심이 되게 많은 편인데, 제규 F타입 한번 시승 한번 해봤거든요.
저것도 이렇게 좀 예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것도 한번 관심 있으니까 한번 타보자 싶어가지고 시승 한번 해봤는데, 9,000원. 허리가 그렇게 아픈 거야, 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그거. 조금 운전했는데. 그래서, 아, 이 차는 내가 탈 차가 안 되는구나. 뭔가 모르게 허리가 아프다. 뭐 이런 거. 뭔가 모르지만 뭔가 허리가 되게 아프다. 그냥 그런 건 그냥 느낌이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죠. 이 차는 특별히 뭐 허리 아프다? 뭐 시트가 불편하다? 이런 거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이제 느낀 거, C63. 저도 이제 뭐 그런 뭐 시트 이런 데에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C63이 이제 그 시트가 좋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별로 못 느꼈는데 잡아주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게 되게 느낌이 좋구나. 이런 시트를 왜 사람들이 선택하는지. 예전에는 그런 시트를 뭐 굳이 왜 사,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불편하, 잡아주니까 옆에 뭐가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불편해서 이런 시트를 뭐하러 사는 거야 그냥. 그리고 왜 괜히 막 실내도 좁아 보이는 거고, 그것 때문에. 근데 또 C63 요번에 타다 보니까 또, 아, 이게 또 시트가, 이게 또 이런 시트가 또 왜 타는지 알겠다. 이제 또 그런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요번에 제가 약간 이제 남편이랑 얘기를 했지만은, 시트는 차라리 그걸로 할 거 그랬다.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시트로 할 거 그랬다. 그냥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주저리 주저리 그냥 느낌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